같이 들어갑니다. 다시 들어가세요. 회장님과의 약속 지키셔야죠. 어서요.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. 못해요. 못하겠어요. 하셔야 됩니다. 아, 어떡해요. 어떻게 내 손으로 내 품에서 자라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? 저 못해요. 저 죽어도 못하겠어요. 방금 수술 마쳤습니다. 병원에 확실하게 입막음하도록 해. 네. 제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지 아십니까?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 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. 사모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늘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 문제로 찾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. 절대로요. 그럴게요. 약속해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이 집사님. 고마워요. 쓰시던 물건은 친정에 보냈습니다. 그럼 이제 괜찮아. 다 끝났어. 엄마가 지켜줄게. 엄마가 아빠 목까지 더 많이 사랑해줄게. 언니도 그게 왜 큰일이야? 좋은 일이지. 얘 봐. 사방을 둘러봐. 집안 구석구석이 온통 빨간 딱지인데 이모가 보면 기절 초풍해. 아빠도 알아보고 나도 애쓰는 중이니까 곧 해결될 거야. 백날 알아만 보면 뭐해. 돈 나올 전주가 없는데. 당장 다음 주 퇴원이래. 그건 그렇고 그 창고에 있는 커다란 짐들은 다 뭐야? 응? 뭐냐니까? 나중에 얘기해. 너 부부싸움 했지? 그래서 짐 싸들고 나온 거고? 실은 나 서준 아빠하고 이혼하려고. 방금 뭐랬어? 이혼? 예, 가만 가만. 그러니까 너 지금 이모 병간호 해주러 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야? 당분간 엄마 아빠한테 비밀로 해줘. 지금 엄마 놀래면 안 되잖아.
아, 그래 윤철아. 돈 좀 어떻게 구했어? 그래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손님 오셨습니다. 아, 누구? 오늘 일 끝났잖아. 귀찮아 다음에 오라 그래. 파스. 아, 패스하려니까 패스 몰라? 패스요.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. 패스? 말씀 잘 나누십시오. 매일 꼬박꼬박 만 원씩 일수 찍듯이 보내는 돈은 잘 받고 있습니다만 뭐 일수 찍으러 온 건 아니실 테고. 뭡니까?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가게도 그렇고 집을 담보로 친구 보증을 썼습니다. 아, 근데 이 자식이 연락도 끊고. 야반도 쟀겠지. 뻔해. 아, 뭐 설명해 들으나만 하고 액수나 말해보세요. 예, 2억을 빌렸으면은 은행에서 집문서 받으면은 담보로 드리겠습니다. 저 좀 믿어주시고. 개빡딱이 뜯어먹는 소리 하네. 딴 건 몰라도 사람 하나 볼 줄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꽝이네 꽝이야.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어? 금보따리를 아예 통째로 내놓으래네. 아이고, 이거 보세요.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. 아니 내가 댁을 뭘 믿고 2억씩이나 줍니까?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집문서? 어휴 참나. 아유, 이제 보니까 사기치는 재주도 있으시네. 여러 말 할 거 없고 나가세요. 고사장아, 손님 나가신다 배웅해. 나가시죠. 그놈의 친구가 뭐라고? 어? 가족들을 길바닥에 앉게 만들어 가족 권사도 못하면서 뭐 돈을 내놓으라고? 빼앗은 내 돈을? 아이고, 누구는 뭐 돈을 거저 모은 줄 알아? 어린 반푼 없지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진짜. 어우 열불나. 고사장, 고사장, 얼음 한 사발 갖고 와봐. 아이고 진짜, 아이고 저거 진짜 누가 아버지 생각나서 내가 정말. 많이는 안 되고 500이야 내 딴엔 큰돈이다. 고마워. 빠른 시일 안에 갚을게. 그래. 근데 재벌 며느리가 이렇게 돈 끌어 다니니까 좀 웃긴다. 몇백이라야 뭐 꼼값일 텐데.